먼저 얘기할게요. 네. 뭐 답답하고 궁금하고 힘들어서 오셨겠지만 네. 울지 마요. 네. 휴지는 여기 있어요. 필요할 때 뽑아 쓰시고. 뭐가 궁금해요? 아들도 궁금하고 내 팔자도 좀 궁금하고 해서요. 아들 몇 살입니까? 아들 27, 큰애는 27, 작은애는 23. 왜 아프죠? 저 많이 아파요? 아니, 아들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언니 큰아들이요? 거예요? 예, 27 마음이 아프겠죠, 뭐. 세상 근심, 엄마도 잔뜩 가지고 있지만, 그 애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거기다가, 유튜브 이런 거좀 보셨죠? 어쨌든 조선족이시잖아요. 유튜브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성주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주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들은 그 운이 첫 번째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들 성씨는 어떻게 됩니까? 양씨예요. 뭐 남원 양씨, 제주 양씨. 본은 잘 모르시고 제주 양씨. 제주 양씨. 제주도라는 곳이 굉장히 신의 기운이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다 그러면 제주 양씨라고. 하긴 양씨, 부씨 뭐 이래가지고 거기가 제주도 성씨가 많으니까.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아들이. 그 아이도 엄마처럼 고민에 차고간 그런 게 되게 많고. 가장 큰 건요, 참 신기해요. 이게 본 자체가 조선 사람이라 그런지. 신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엄마는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50이요. 50된 거예요? 소띠? 네. 50 먹도록 살면서 편안하게 살아보고 행복하게 살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잘못 살아서 그런가. 그건 아니죠. 말 그대로 나처럼 살아야 될 쓰는 사람이 일반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 가셔요? 저처럼 제가 본인보다 2살 더 먹었어요. 본인은 그래도 결혼이라는 거 해서 아들이라도 둘이나 있고 애들이라도 얻었잖아요. 전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저처럼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됐건 신령님이 됐건 이렇게 사셔야 될 뿐이 일반인으로 살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돈도 안 모여요. 열심히 좋은 사람, 우리가 꿈에도 뭐 백설공주처럼 신데렐라처럼 그런 꿈도 꾸고 살았지만 내가 만난 사람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나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내 목숨보다 중요한 자식들을 얻었어요. 그쵸? 그게 첫 번째로 큰 어떻게 보면 본인이 누릴 수 없는 거를 갖다가 그걸 누리신 건데 나는 그 복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팔자가 더 들어온 건가요? 내가 더 더럽잖아요. 그잖아요? 나는 내가 오늘 죽어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를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어요. 상조보험이라고 있죠. 지금 모든 게 보험이 저는 상조보험도 제가 제 스스로 가입해갖고 살거든요. 왜냐하면 형제간들한테 패해주기 싫으니까. 근데 자기는 그건 아니잖아, 그래도. 가장 큰건 그겁니다. 간단해요. 본인의 팔자가 사납고 신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고난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거고요. 이제까지 내리 지금 3년 동안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미안해요. 좋은 얘기를 못 해주겠어요. 앞으로 3년, 5년이 정말 녹록치 않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아들은 얘기한 대로 양씨라고 했죠? 첫 번째 성주 운이 들어와 있어요. 10년에 큰 운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들은 딱 그겁니다. 스님. 팔자가 스님 같다는 거예요. 무슨 일 합니까? 지금 아들이 지금 편의점 알바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직장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집어서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어떻게 앞으로 잘될수 있을지 잘살수 있을지
봐요. 예, 그거 궁금해요. 매번 내가 많은 얘기들을 하는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요. 네. 엄마 아빠 팔자가 이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엄마가 어디 조상을 붙들고 부처님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본인이 뭔 기원을 드려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거 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알겠죠? 부모가 됐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게끔 경제적으로 첫 번째로 도움을 주셔야 될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는 먼 얘기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그럼 자기들이 뛰어나게 해서 뭔가 해서 해야 되는데 편의점 알바 물론 뭐라도 하고 있으면 다행이죠. 손가락 두 손 손발 놓고 있는 것보다는 배움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많은 공부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또 잘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나한테 궁금해서 물을 게 아니라 그러면 유행을 바래서도 안 되겠지만 본인이 어디서 기원이라도 들고 빌구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팔자 탓만 하고 세월 탓만 하고 세상 탓만 하고 코로나 탓만 하고 있고 누구 애들 아빠도 그렇고 어떤 남자한테 보기 써본 적 있으세요? 정말 그 복 없습니다. 본인 먹고 있는 거 입에 사탕 물고 있으면 그것도 빼먹어가지 본인한테 사탕 하나 입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지금도 본인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나한테 묻기 전에 나한테 오늘 오면 이 얘기 들을 줄 알고 왔잖아요. 또 다른 곳에서 가도 똑같은 얘기 듣잖아요. 결론이 뭔 것 같아요? 무당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쪽에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무당들이 산으로 들러가서 산에 가서 뭐 굿당 같은 데서 굿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 데 가서 일을 하시든지 직업을 그쪽으로 가지시라는 거예요. 신을 받고 무당 되라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서 그런 식으로 본인 좀 빌고 살고 남들 굿판에 가서 일 좀 도와주고 아니면 기도토에 가서 쉬운 말로 공양주라고 합니다. 거기서 월급은 월급대로 좀 받고 그 사람들이 주는 팁 같은 거 봐. 그러니까 그런 쪽에 무당이 되라고 하고 싶지만 무당도 돈 있어야 하거든요. 전혀 근데 우리 기준님은 그게 안 보여요. 몇백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무당이 아니에요. 몇백만 원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가서 그렇게 풀고 사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올 줄 알아요? 본인 몸부터 아픈 데가 없어집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들이 편안해질 겁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신을 모시고 굿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처방이거든요. 그거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기는 가죽인 게 없어요, 너무. 뭐 그거 하려면 뭐 달새빵이라도 빼갖고 하지 않고서는 본인 답이 없거든요. 뭐 지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세차하고 있어요. 그런 일보다도요. 네. 본인이 이쪽을 갖다가 무당 이 무속 세계를 갖다가 본인이 거부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일은 일대로 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벌면서 본인의 신의 팔자, 신의 기운들은 그런 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일하세요. 거기도 수입들이 괜찮습니다. 그런 쪽에 종사하는 것도. 이게 본인한테 오늘 내가 드리는 답이에요. 남들 차 돈 받고 닦아주고 그거 본인이 운영하는 거 아니고 직원으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일보단 막 그 굿탕 그런 데 가보셨어요? 아니요. 유튜브에 보면 굿탕하는 데 있죠. 네. 그런데 보면 이제 과일도 차려주고 막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곳에 허드렛 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데서 그 수익으로 먹고 살아가고 그런 쪽으로 풀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답 없어요. 노력해봤잖아요. 50년 동안 편해본 적 없잖아요. 네. 근데 뭐가 졌어요 지금? 남들한테 손만 안 대면 이랬을 뿐이지
세 식구와 어찌 됐든 아들들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이것만으로도 만족하세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힘들어져서 아파져서 정말 뭐 아이들이 또 좀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까지 좀 안 풀리고 있으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이런 쪽으로 무당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 일을 종사를 하세요. 그런 쪽으로. 그럼 막내 아들 어떻게 직장 찾을 수 있... 걔는 지금 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큰아들은 그래도 노력을 합니다. 네. 둘째는 그게 없어요. 몇 살이에요 둘째는? 23이요. 용띠인가요? 네. 3대 들어와서 더더욱 정신을 못... 걔는 돈도 없으면 왜 이렇게 쓰기가 바빠요? 그러게. 뭘 해볼까 막 이런 게 없어요. 노력하는 노력이라는 건 더더욱 없고요. 미안한 얘기인데요. 이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지혜비 같은 집만 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애들 아빠가 그러셨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혜비 짓거리 한다는 얘기밖에 자꾸 안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부터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제, 못된 일들 같은 거 찾게 되고 못된 친구들 만나게 되고 이해가시죠? 그래도 큰애는 착해요.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든 지가 노력해보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아픔이 너무 많아. 27살밖에 안 먹은 애가 뭐 그렇게 웃는 거 봤어요, 아들? 웃는 얼굴 봤어요? 아니요.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웃겠죠, 그렇죠? 네. 근데 아들은 그 웃음이 안 보입니다. 한숨만 그냥 들려요, 한숨만. 가장 빠른 처방은 양씨네, 김씨네, 조상님들한테 굿 좀 하십시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 능력이 안 되실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을 좀 본인 스스로 가져보세요. 거부하고 사실 팔자 아니에요. 둘째가 문제가 될 거예요. 큰애는 큰애대로. 본인은 어떻게든 이렇게 살더라도 네. 관계 없잖아요. 50년 살았는데 뭐 나머지 거 못 살겠습니까? 엄마로서 그런 각오는 돼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근본이 조선인이라 그런지 신이 그득하세요. 본인이 벌써 예견하고 본인이 느끼고 꿈으로 다 선봉받고 어쩔 때 보면 가끔 안 봐야 될 것도 보고 그래요. 본인은 시큼시큼하고 머리가 쭈뼛쭈뼛할 정도로 그게 뭐냐면 벌써 그렇게 와 계시는 거예요. 본인한테도 본인 보기 전에 바로 앞전에 보신 분은 무당이 무조건 해야 되는 친구예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본인도 그 사람보다 덜하지 않아요. 그 친구는 뭐라도 있으니까 무당을 하려면 좋은 선생님만 만나서 하시면 되지만 무당도 정말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또요. 그리고 저기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 좀 궁합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첫 번째로요. 네. 첫 번째로 봐드리는 건 봐드릴게요. 첫 번째로 본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네. 평생 남자복 없다고요. 첫 번째로요. 그게 주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까지 애들 아빠를 포함해서 이제까지 본인 만나보고 해도. 처음에는 꿀 발라줄 것 같고 뭐 할 것 같지만 나중에는 몇 살이에요 그 친구는? 용띠 59이요. 합은 들었네요. 한국 사람이네요 그 사람은? 네. 생일이 언제예요? 그 사람 생일 알아요? 5월 26일 날이에요. 혼자 있는 사람은 분명하고요. 네. 그 사람은 그래도 오두막살이라도 좀 있네. 조금 산단 말이죠. 네. 인연 갖고 사세요. 궁합적으로도 궁합적으로만 단지 이렇게 본다면 괜찮긴 합니다. 네. 궁합적으로나 이런 거로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잊지 말아요. 평생에 본인 사람이 없어요. 인연은 가지세요. 도움 받으시고 사시고 괜찮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깨끗해요. 사람이. 네. 깨끗하다는 거는
서류상의 문제 뭐 이런 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뭐 이혼을 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뭐 딸려 있는 건 없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 양반의 승씨가 뭐예요? 이씨요. 이씨. 네. 그분 도움 좀 받으세요. 같이 인연 잡고. 네. 또요. 그리고 어떻게 왜 이렇게 우리 자기 자식들이 안 풀릴까요? 그러게요. 잊지 마세요. 엄마가 가진 팔자 애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큰 애는 그래도 성실하고 걔는 지가 노력하는데 안 풀리는 애고 근데 반대로 둘째는 그 노력 자체도 안 하는 애고 어찌됐든 다 20대들이 돼서 성인이잖아요. 네. 정말 얘기하잖아요. 첫 번 뭐 좀 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대답인데 두 번째는 엄마가 그런 쪽이 다니면서 기도라도 본인 스스로 좀 많이 하고 사세요. 그마저도 안 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애들이 안 풀리잖아요. 사는 곳은 어디예요? 저요? 저 강릉 김씨예요. 아니 지금 사는 곳이 어디냐? 안양이에요. 아, 안양에도 무당집 무지하게 많아요. 네, 너무 많죠. 아무튼 그냥 살아서는 힘들 겁니다. 좀 빌고 사세요. 그런 식으로 빌고 살건 어떤 식에도 빌고 사는 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고 잊지 말아요. 나는 50 먹도록 이렇게 살았지만 내 새끼들은 그렇게 살게 하지 마세요. 삼시세끼니 밥만 해주고 뭐 키워준 것만 그게 부모가 다는 아니에요. 큰애는 그럼 좋은 직장 찾을 수 있을까요? 큰 좋은 운이 들어왔는데 그게 악재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 성주운이라는 게 잘 들으세요. 성주나 대운이나 같은 말이에요. 네. 성주는 남자한테 칭하는 거고 여자는 대운이라고 하는데요. 네. 누구에게나 그 나이까지 살면은 77세까지 사는 기준으로 봤을 때 7번의 운이 들어옵니다. 그게 27, 37, 47, 57. 61, 77, 77 이렇게 해서 7번이 들어오는데 아들은 봐요. 27, 첫 번째 성주운. 그러니까 그 성주는 누구냐? 제주 양씨.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그분께서 아들내미한테 10년간 쓸 수 있는 큰 운을 내려줬거든요. 그거는 성주운을 받아야지 운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운은 안 받게 되면 이 운이 조상에서는 잘 되라고 주신 운을 사람들이 몰라서 안 받아요. 몰라요. 그럼 이게 벌일로 바뀝니다. 괘씸죄로. 다시 말해서 안 좋아집니다. 삼재 그런 게보다도 삼재 무섭잖아요. 삼재 그거보다도 무서운 게 성주의 벌전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 벌이 정말 무섭고 아들하고 얘기 좀 많이 해요. 아들은 우울증도 지금 많이 겪고 있어요. 제일 무서운 병이 암이 아니에요. 우울증이야. 무섭습니다. 이렇게 우울증 들어있고 이렇게 대우는 성주까지 들어온 아이들은 가끔 가다가 가끔 못된 판단을 하고 못된 생각도 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성주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아무튼 먼 길 오셨는데 좋은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제가 답은 드렸어요. 빌고 사시라는 말씀. 아셨죠? 네.